안녕하세요. 전미화입니다. 오늘도 순창 덩계리로 호피 구경 왔는데요. 좋은 호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혹시 또 열심히 찾아봐갖고 나오면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또 오자마자 우리 하산 약초가 흔들머리 했네요. 아침에는 얼음만 얼어갖고 좀 춥더만 이제 햇빛이 좀 나네요. 사람들이 하도 댕기갖고 호피도 안 보이네요. 또 이따가 한번 열심히 댕기다가 있으면 또 좋은 호피 보여드릴게요. 때가 어떻게 끼는 게, 안 보이죠?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와갖고 그냥 여기저기 다 뒤져갖고 아예 안 보이네요. 또 우리 화산 약초가 큰 호피를 한점또 발견을 했네요. 오자마자 이렇게 두 점을 봐갖고 또 저한테 사진 찍으라고 갖다 주네요. 아이고. 이렇게 오자마자 그래도 큰 호피를 한점 해서 매우 기쁘네요. 이런 호피 진짜 찾을만 힘든데 솔직히 오자마자 그냥 이 호피가 그냥 깨끗이 모여구먼. 또 좋은 호피가 됐건디 물속에서 너무 오래까지 있어놓은 게 그냥 겁나 지저분하게 생겼네요. 그래도 그렇게 아시고 봐주세요. 물속에서 너무 오래까지 쓰는 게 아이고 닦아도 안 지워지네요. 또 술난 맛이 아주 귀여운 아기 호피를 한 점도 이렇게 했네요. 진짜 귀엽고 이쁘죠? 이 호피도 괜찮네. 또싹 치치면 황금 호피구만, 황금 호피. 모여가면 황금 호피다고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좋기는 않지만 이렇게 귀여운 아기 호피들이 또한 점씩 보이네요. 또 여기도 아기 호피가 한점 있네요. 여기 남게 또 이쁜 호피가 됐죠. 귀여운 아기 호피가
가끔 보이네요. 여기를 우리 저 뒤 구독자님이랑 모두 여러분들이 오셨단디 많이 빠져놓고 갔네요. 여기도 이 돌을 떠들었더만 아주 이쁜 호피가 또 한점 숨어있네요. 보이죠? 애기 호피 너무 귀엽죠? 이러니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알겠어요? 모르지. 아주 귀여운 호피잖아요. 이 호피는 호피 미세이답니다. 물때가 올라갔고 다 안 좋게 보인 뒤 다 이제 깨끗이 모여 그러면 또 좋은 호피가 된답니다.